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하이머딩거를 메인 캐리로 쓰는 학자 강화술사 덱입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빌드업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딩거 덱 각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알려드리자면, 초반에 평생 학습 증강체가 뜨거나, 초반에 블루가 나오거나, 초반에 딩거가 떠줬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그세 개의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일단 빌드업은 역시나 딩거 쓰는 요들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백스가 안 나온다면 뽀삐랑 블리츠를 쓰면서 경호대 고물상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요들 빌드업을 하면서 2학자까지는 기본적으로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잔나가 빨리 떠준다면 4학자까지도 노려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잔나가 안 떠져서 4학자를 못 맞추는 상태라면 2학자를 내리고 앞라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 블리츠로 이경호대 받아주면서 직스로 고물상 받아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남는 시너지 하나하나 생각해주시면서 조합을 짜주시면서 피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조합이 무난한 7렙 조합인데 상대방 조합들을 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3코어짜리 챔피언들이 겹치는 게단한 개도 없다면 7레벨에 딩거, 리산드라, 벡스, 타릭, 자이라 요런 애들 삼성작을 봐주면서 7렙 50킴 리롤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8렙을 가주시는 게 좋은데, 8렙에는 요런 식으로 제이스 메인 탱커 써주시면서 타릭 세라핀으로 2사 교계, 그리고 세라핀 딩거 제이스로 3혁신가 받아주시면 조합이 이뻐집니다. 나머지는 사학자랑 강화술사 오리아나 챙겨주시면 되겠죠. 8렙을 오셨더라도 타릭, 리산드라, 하이머 딩거는 삼성작을 봐주면 좋고요. 제이스가 안 떠준다면 탱템들은 타릭한테 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이스 자리에는 3혁신가를 섞거나 아니면 룰루를 넣어서 4강화술사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미가 떠준다면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 밀고 오는 조합이 많을 때, 예를 들어 도전자, 암살자 이런 조합일 때는 자이라보다는 리산드라를 써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거리 딜러, 진, 럭스 요런 조합이라면 리산드라보다는 자이라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미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의 덱을 확인해 주시고 리산드라와 자이라 중 적절한 챔피언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조합을 완성시키고 메인 캐리인 딩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9렙을 가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3코 삼성, 예를 들어 샤코 삼성, 말자아 삼성, 초가스 삼성 요런 걸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딩거 삼성을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배치 툴로 보는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운영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템은 연운인데 연운이 또 떴습니다. 이러면 블루가 어울리는 챔피언들을 알아야겠죠? 자, 블루가 어울리는 챔피언 트페, 말자하, 뭐 딩거 초반에는 요런 애들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카사딘 두 마리를 사놓은 상태고, 말자아가 크림 라운드에서 떠준다면 빌드업이 쉬워질 거고요. 자, 이번 아이템으로는 갑바. 그리고 이거 이즈리얼 팔고 가렌을 삽시다. 그래도 봉쇄자 섞이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암살자 그리고 평생학습 허수아비 전설인데 딩거한테 블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블루가 있기 때문에 딩거 평생학습 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요들 쪽을 사주는 게 좋겠죠. 가렌이 페어고 카사딘이 페어지만 요거는 돈이 안 나온다면 가렌을 팔고 룰루 사주시면 되고, 지금 템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크립에서는 돈이나 챔피언이 뜹니다. 그래서 그 챔피언들 보고 필요 없는 거 팔고 룰루 사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나오는 돈이나 챔피언, 일단 챔피언이죠. 필요 없는 거 팔고 룰루를 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평생학습을 골랐기 때문에 웬만하면 딩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일단 버틸만한 조합을 짜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뽀삐를 일단 사주셔야 되고요. 이거 그브도 일단 사볼게요. 그리고 코그모 블루도 초반에 빌드업으로는 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그모 블루로 빌드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그모 블루가 빌드업이 나쁘지 않은 이유, 스킬을 평타 한대 때리면 또 스킬 쓰고 평타 한대 때리면 또 스킬 쓰고 허댐을 계속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가 빌드업에서 나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졌죠. 자, 질리언이랑 뭐 신지드 이런 게잘 뜨는데 이럴 거면 혁신과 빌드업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지만 이미 늦었고, 지금은 일단 딩거를 찾기 위해서 레벨업을 해준 상태고 빨리 딩거가 한 마리 떠주면 바로 요들 섞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카데미 가렌을 빼고 불치를 넣어줬는데 지금 당장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는 구브와 가렌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끌고 오는 불치를 선택해 준 거예요.
자, 뽀삐 나와줬고요. 여기서도 레벨업을 누르고 다음 라운드 5렙 상점을 봐줄건데 그래야 딩거가 뜰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고코스트짜리 유닛을 원할 때는 레벨업을 빨리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은 요들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들을 섞어줄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지는 모습 딩거만 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딩거를 쓰고 있고 평생 학습이 있다면 블루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피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블루 있으니까 지팡이템 먹고 딩거 다음템 노려주도록 할게요. 자, 레벨업을 5렙까지 빨리 왔기 때문에 딩거가 잘 떠줬고 바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자이라를 팔아주시고 지금 자이라를 올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팡이는 빼줄 템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없는 것들 다 팔아주면서 이자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루 딩거일 때 덱파워를 볼건데 딩거가 블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덱파워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게 세번째 궁이죠. 세번째 스킬 쓸 때 이게 진짜 센거예요. 이래가지고 블루가 있을 때 딩거를 써주시면 피관리가 진짜 잘 됩니다. 자, 잔나가 진짜 빨리 떠줬어요. 요것도 5렙을 찍어서 잘 나온 건 맞지만 2% 확률로 잘 떠준 건 맞습니다. 자, 이번 상대도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 지금 탈익을 팔고 이자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탈익을 끝까지 쓸 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갑니다. 탈익 페어? 리산드라도 떠줬고요. 근데 자이라도 떴네요? 이거 사학자가 지금 되는데요? 자, 일단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저 지팡이와 어울리는 템만 나와주면 좋겠죠. 뭐 총검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라바돈도 괜찮고요. 일단 장갑이 나와서 복원을 줄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요거는 복원 주고 지팡이 남는 것도 총검이나 라바돈 요런 거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요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은 잘 벌립니다. 그러면 피관리만 잘하면은 순방은 무조건 되겠죠. 일단 사학자 올리면서 애들을 지금 당장 교육시켜 볼게요. 이게 지금 평생 학습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키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쓰면서 이겨주면 더 잘 교육받을 것 같고요. 주문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는 직스가 떠줬는데 필요가 없고 요거는 지금 앞라인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레벨 때는 탈익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딩거의 블루 복원 요것만 들어간 상태인데도 너무나 잘 이겨주죠. 자, 여기서는 태양 불꽃판 추방자 나이프의 날인데 이게 애들이 살아남아야 더 많은 주문력을 얻기 때문에 추방자로 초반 생존력을 보장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작을 좀 많이 볼 거라서 요거는 추방자를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먹어주시고, 자, 이번 상대는 암살자라서 딩거가 박스 배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울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만들었을 때 도움될 만한 템은 바로 총검이죠. 총검을 주시면 생존력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요거는 주문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이라 대검은 팔아주시고요. 지금 총검을 바로 줄 거고 레벨업이 돼가지고 레벨업하고 탈익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탈익이 2성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던 거예요. 자, 조합 어느 정도 맞췄을 때 덱파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검이 있을 때는 확실히 다른 애들 피읍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뽀삐가 잘 버티고 있죠. 자, 또 피읍해주고 이번엔 잔나도 피읍해주고 파리기 또 피읍해주고 자, 또 피읍해주고 이게 살아남아야 더 많은 주문력을 얻는데 이러면은 주문력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타리기 떠줬고 룰루이성 좋습니다. 자, 여기가 딩거이성을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딩거 두 마리를 들고 있는데 지금 딩거를 쓰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딩거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4-1 정도의 딩거 이성 찾는데 리롤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겹치기도 해서 일단 조금 돈을 모아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합을 정석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작은 봐줄 수 있으면 3코짜리 뭐 타릭, 뭐 리산드라, 뭐 자이라도 괜찮고요. 딩거 삼성 이런 거 봐주시면 좋습니다. 잘 이기죠. 자, 여기서 뽀삐는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금 딜템은 다 맞췄기 때문에 타릭 정도한테 줄 탱템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여눈 갑바 필요없는 거 팔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딩거가 안 겹쳤으면 리롤 돌려서 찾았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빌드업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8렙 가서 돌릴 거를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볼게요. 만약에 저분들이 안 겹쳤다면 저는 지금 리롤 돌려서 딩거 이성은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템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블루가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들 봤는데 딜라인 딜러들이 많아요. 일자배치 딜러들, 그죠? 그래가지고 요건 자이라한테 템을 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블루 자이라를 줄게요. 자, 여러분들 블루 자이라도 좋은 이유, 무조건 줘야 되는 템은 아니에요. 일단 있으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바로 실시기 먹이고 이때 딩거가 딜해주면서 다시 한번 자이라가 스킬, 그럼 또 CC기 먹이고 또 버텨주면서 딜해주고 자이라가 또 CC기 먹여주면 싸움 구도가 되게 이뻐지죠. 이런 식으로 자이라 템 주는 것도 상대 일자 배치가 많을 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사줄 건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요렇게 해주면 고물상이 생기는데 그냥 팝시다. 지금은 앞라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럭스 같은 상대도 자이라 쓰는 거 되게 좋죠. 지금 데미지도 꽤 준수합니다. 자이라가 스킬만 잘 써줘도 이런 식으로 잘 잡아준다는 거. 자, 요거 스킬 한번 날리면은, 아, 이거 좀 아쉽죠. 자, 딩거 좋습니다. 타는 팔아주시고. 요건 레벨업 누르고 있었으니까 8렙 가서 딩거 찾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사교기 위치가 나름 괜찮아서 요거는 8렙 가서는 세라핀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 상대는 8렙 올인하신 분이에요. 8렙 올인하신 분을 딩거 1성으로 이겨줬습니다. 자, 초밥에서는 벨트를 가져와서 모렐로 재료를 생각해줬고요. 요거는 타릭도 삼성자 아까 봐주면 좋다고 했죠. 어, 제이스? 요거 리롤 더 돌려서 딩거 2성만 찾아보죠. 엑스도 2성되면 지금 당장, 오? 일단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벡스가 2성되면 뽀삐랑 바꿔주면 되는데 제이스 2성이 붙어버려서 요거는 뭐죠? 요거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앞라인이 든든하게 한 마리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뽀삐 정도를 세라핀 정도로만 바꿔주면 시너지가 되게 이뻐지거든요. 일단 그 조합을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스인데 설마 질까요? 자, 근데 지금 자이라가 일을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저 백스는 뭘까요? 이걸 지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블루만 주고 딩거만 쓰고 있는데 피관리가 너무 잘된 상황이에요. 심지어 1성입니다. 자, 이번 증강체에서는 뭐 총검도 있어서 산행의 존을 먹고 싶지 않고 임시변통 방어구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템 하나 주는 거 만족하면서 요걸 먹도록 할게요. 자, 수호 천사. 자, 그리고 리롤 좀 해봅시다. 딩거 2성은 지금 찾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돌려볼게요. 자, 요건 직스 팔고 리롤 한 번 더. 어, 딩거 이러면 요거랑 바꾸고 요거 갈아준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통이라 템이 갈리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이스 2성이 진짜 운 좋게 떠버려서 더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 제이스 2성이 아니라도 저는 지금 되게 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런식으로 버티면서 삼성작 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삼성작 찍을 생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제이스가 왜 자꾸 뜨죠? 요거는 요들 빼죠 이제? 왜냐면 이게 시너지가 너무 이뻐져서 요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지팡이 좋아요. 자, 지금 모렐로도 나온 상황이죠? 자, 어, 리산 2성 좋구요. 요거 팔죠? 자, 여기서 만들 템은 일단 모렐로는 거의 확정이고요. 모렐로를 줄 후보는 리산드라, 자이라, 세라핀 정도인데 그냥 리산드라를 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피바라기 하나 빼면서 제이스 탱킹력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찾을 건 어느 정도 다 찾은 상태니까 돈을 모아보면서 삼성작을 볼지 9레벨 갈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딩거가 최근 패치에 버프를 먹어서 더 좋아졌는데 저는 버프 전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버프를 먹어서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세죠. 자, 여기서 뭐 살 건 또 없고요. 요거는 자이라 나왔을 때 블루를 제이스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이라 주문력 키워놓은 게 있어가지고 팔긴 좀 아깝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이라를 썼을 때 괜찮은 조합이 굉장히 많아서 자이라를 끝까지 쓰고 싶긴 해요. 자, 이런데 상대로 자이라가 좋죠. 자, 일자로 총 전체 스턴 요런데 상대로 자이라가 너무 좋아요. 자, 타릭 두 마리 좋습니다. 타릭이 잘 떠주는 건 좋은데 딩거랑 뭐 리산드라 요런 게 안 떠주네요. 자, 그리고 지금 차라리 리롤 좀 돌리죠. 지금은 잔나 2성 그리고 자이라 2성 세라핀 2성 타릭 3성 각이 있기 때문에 돌려준 거예요. 오리아나도 지금 바꿔줄 거고요.
요거 팔고 아이라 사주시고 필요없는 거 다시 팔고 이자를 볼게요. 자, 지금은 간단합니다. 리롤 기대치가 높아서 돌려준 거예요. 이성작 안 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3코짜리 덱은 삼성을 봐주는 게 정석이다 보니까 삼성작을 봐주려고 한 거고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거학을 가져와 줬고요. 이거 거학은 그냥 제이스 다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징크스 2성에 우르골 2성 풀템. 상대방도 지금 엄청 센 겁니다. 근데 고작 빙거 2성으로 잘 이겨줬고요. 물론 제이스 2성. 그리고 좀 아까 리롤에서 너무 안 떠졌죠. 진짜 원하는 거 뭐 오리 2성, 잔나 2성, 세라핀 2성, 자이라 2성, 뭐 리산드라 딩거 떠준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자이라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시 9렙 갈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좀 전에 페어들이 많이 떠줬다면 계속 돌려줬겠지만 지금은 떠주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번 상대도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성배. 저는 지금 추방자라 성배 주기가 애매해서 저건 팔고 다른 템으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돈 먹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9렙 갈 생각으로 레벨업만 눌러주면서 일단 진행해볼게요. 50킵 일단 해보죠. 그리고 성배에 팔아주면서 재활용 쓰레기통 활용해주시고, 영어 서풍은 코그모죠. 오케이, 코그모 서풍 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싸움 구도를 보시면 일단 케이틀린 궁을 쐈는데 딩거가 그냥 원콤 나버렸습니다. 요거는 딩거가 안 죽었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죽어가지고 딜러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일단 지는 모습. 자, 딩거 나와졌고요. 제가 방금 각하극해랑 싸웠을 때 뭔가 딜이 부족해서 지는 느낌. 그리고 9레벨 간다 해도 넣을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리롤을 선택해줬어요. 요거는 그냥 9레벨 가셔도 되지만 삼성작을 찍어서 한방 한방 세게 보내버려야 각하극히 앞라인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잔나 세라핀 좀 필요 없었네요. 인거 자이라 2성 일단 저거 하면은 자이라 2성 지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 이기거든요. 저는 각하극해만 이기면 되는 거라서 삼성작을 더더욱 해준 겁니다. 자, 여기는 쉽죠? 자, 맞아도 안 아파요. 강화술사 때문에 조금 아프네요. 자, 각하극해가 살은 것 같죠? 리산드라. 그리고 제가 삼성작을 생각해준 것도 3코짜리 삼성을 찍은 샤코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삼성작을 좀 빨리 봐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돌렸는데 뜬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탈익은 두 마리 남았는데 절대 뜨지가 않았고, 요거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9레벨 가는 게 맞았습니다. 자, 이번 싸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세라핀이 끌려가서 먼 거리가 저쪽으로 됐죠. 그래서 케이틀린 궁각은 조금 빗나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이스가 잘 안 죽고 잘 버티고 있고 딩거도 딜 잘해주고 있고, 아까는 그냥 케이틀린 궁이 딩거가 맞아가지고 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초밥에서는 덤블도끼 가져와줬고요. 요거는 팔고 얼심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리 하나 줬습니다. 자, 그리고 탈익이 나왔는데 저거는 그냥 잠근 다음에 제가 피가 많으니까 한 대 정도는 맞을 수 있겠죠. 다음 턴에 삼성작 하나만 노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얼심을 주려고 하는 이유, 불츠가 리산드라를 끌게 할 겁니다. 오리아나 위치가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얼심을 주면은 끌고 갔을 때 꽤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이라가 딜량 1등이었습니다. 아까 빙거를 제치고. 자, 지금은 오, 적당히 다 잘 넣었죠. 자, 이런 식으로 딩거 2성으로 일단 1등 차지했고요. 초반에 평생 학습이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블루 빌드업에 딩거를 써주시면 피관리가 잘 되니까 그걸로 삼성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